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 조진현 교수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첫째 교차교합이 보입니다. 교차교합 20번, 10번대 1, 2, 3의 교차교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로 인해서 하악 전치부의 41번, 42번, 43번, 44번에 정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수복하기는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오늘 이 케이스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예후가 어떤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악교합면입니다. 상악교합면을 보면은 예, 루터케레스에 인해서 프랙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레졸리치가 상당히 흡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악도 마찬가지로 레졸리치가 상당히 흡수되어 폭이 매우 좁은 걸볼수 있습니다. 특히 23번의 싱귤러스로 보아서 RPD, 기존의 RPD를 사용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파노라마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루트 CR레이시가 대부분 다 좋지 않습니다. 다 좋지 않고 하악에는 가능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픽스드 레스토레이시로 들어가고 하악에는 이중관 엣지를 사용해서 RPD를 제작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악의 크라운 리무브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캐럿을 리무브 해본 결과 11번과 23번을 발치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예, 45번을 발치하고 35번, 37번, 45번, 47번에 GBR을 동반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위치 폭이 상당히 좁아서 GBR을 할 수밖에 없었고 추후 아마 세컨 서저리 시 FCG를 할 정도였습니다. 예, 상악 11번과 23번을 발치했고 상악에 템포리 브래치를 제작했습니다. 하악에 41번부터 43번까지 교합 평면이 위로 올라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3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41번부터 44번까지 교합 평면 수정을 위해서 삭제가 이루어졌고 45번에 커브 스크루가 익스포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하악 임플란트 주변에 소프트 티슈 그라프트, 즉 FCG를 하기 위해서 상악에서 그라프트 머티리얼을 채택하는 과정입니다. 예, 하악 우측부에 연조직이 부족한 부위에 FCG를 하고 골량이 부족한 부위에는 추가적으로 본그라프트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악 좌측 부위도 마찬가지로 FCG 그라프트 머티리얼을 임플란트 주변으로 FCG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좀 독특한 것은 링구알 쪽으로도 케라티나이즈 징집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라프트 머티리얼을 반을 잘라서 링구알 쪽으로도 보충하였습니다. 예, 2주 후 힐링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잘 낫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악에 이너 크라운 임프레션을 했습니다. 하악에는 지레치와 임플란트를 픽업 임프레션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상악에는 파라포스트를 적용했고 그의 치질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상악의 엑스름을 통해서 버티컬 디멘전을 정하고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을 했습니다. 예, 마운팅된 상태에서 상악의 내관을 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내관은 크롬 코발트 성분의 메탈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각 측면은 2도로 제작했습니다. 내관을 핏체크로 템 세팅하고 패턴 엣지로 고정하고 픽업 임프레션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서 임프레션 방법은 피잘라직 원스테이지 피잘라직 임프레션 개념을 사용해서 모델링 컴파운드로 펑셔널 임프레션을 채택했습니다. 예, 상황 마스터 캐스터 상에서 다시 레코드 베이스를 제작해서 CR 레코드를 재획득하고 마운팅을 진행했습니다. 예, FCG 두달후 힐링 상태입니다. 비교적 소프트 티슈가 힐링이 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하악에 픽스드 레스토레이션을 제작하고 상악에는 그에 맞춰서 엑스텐처를 제작하였습니다. 예, 상악 엑스텐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크라운 레면을 보면은 프릭션 핀이 4개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릭션 핀은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어태치먼트의 종류입니다. 예, 상악 웍스센처 트라인 사진입니다. 우측을 보면은 엣지 바이트, 즉 교차 교합 양상이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전치부에도
그 호리잔탈 오버랩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상악 덴처를 완성했습니다. 내관과 덴처를 볼수 있는데 전치부는 심미를 위한 심포니 레진을 빌드업했습니다. 예, PIP로 의치 내빈을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PIP를 해줌으로써 환자의 내원 횟수를 확실히 한번 이상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딜리버를 했습니다. 상악 딜리버를 한 상아진입니다. 예, 상악 모습입니다. 예, 엔벨로프 펑션에 의해서 레진이 치핑됐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크로스파이트에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그적 엔벨로프 펑션의 반응에 대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6개월 후입니다.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랄 하이진도 괜찮게 유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6개월 후의 사진입니다. 전반적으로 잘, 그러니까 폐조로 상태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11개월 후입니다. 전반적으로 폐조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었으나 역시 엠벨로프 펑션에 방해되는 레터럴 인사이시가 치핑이 또다시 발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2년 후 사진입니다. 21번 부위 징지발 쪽에 징지발 리세션이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년 후입니다. 6년 후에 보면은 인사이셜 엣지 프랙처가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이것은 아마 구치부의 릿지 디섭션에 의한 전치부 바이트 경향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6년 후입니다. 13번이 캐리어스에 의해서 크라운 내관이 탈락했습니다. 이중관 의지의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내관 하나 탈라더라도 그 부위만 리페어하면 그냥 계속 설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리라이닝해서 다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파라포스가 탈락된 상태를 보여주고 전치부 같은 경우는 파라포스보다는 게스포스트가 더 좋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상악 덴처를 리라이닝하기 위해서 티슈 컨디셔닝을 시작했습니다. 예, 상악 전치부를 리페어하고 리라이닝 한 덴처를 딜리버를 했습니다. 예, 13번은 발치하지 않고 캐러스 리무브를 제거하고 레진 필링을 시행하여서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예, 7년 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13번을 제외한 상악 지대치는 PDL 와이더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대치에 가해진 힘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8년 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여전히 와이더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힘의 방향이 이중관 의지에서는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지대치가 견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9년 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22번 또 똑같이 캐레스에 의해서 내관이 탈락된 상황입니다. 예, 9년 후에 페리피칼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PDL 와이더닝이 있지만 상악 전치부가 그래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대체에 가해진 힘이 호리젠탈하기보다는 에피칼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치아가 보다 더잘 견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블 크라운 렌처의 크나큰 특징입니다. 네, 10년 후의 사진입니다. 그동안 티슈 컨디션을 한 상태에서 내원하지 않았고 10년 후에 온 상황입니다. 10년 후에 다시 티슈 컨디셔닝을 새롭게 깔았습니다. 예, 10년 후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지대치 두 개가 여전히 와이더닝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예, 인다이렉트로 리라이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메탈 부위도 매직 커넥터 부위도 샌더 블라스팅 후 어데시브 도포 후 리라이닝을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예, 덴처를 딜리버리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1번 부위에 마진 쪽에서 징지발 리세션이 되고 마진 근처에 캐리어스가 마일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이상 10년 동안의 팔로우업으로 보면은 일단 초기 딜리버리한 상태에서 문제된 것은 레진 치핑입니다. 이것은 엔벨롭 펑션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 경우이고 6년 후에 지대치 관계 프랙처에 되고 상악 전치가 프랙트된 것은 아마도 구치부 리치 디섭션에 의한 스포트의 부족에 의한 치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10년 후에는 22번이
내관이 브레이크되어서 리페어하였습니다. 예, 시대치를 10년 동안 팔로우한 사진들입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크로스파이스 있었고 캐러스 리무브를 한 후에 포스트앤코어를 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포스트앤코어는 파라 포스트앤코어였습니다. 이러한 파라 포스트앤코어가 전치부에서는 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프랙처가 된그 경우는 대부분 다 최후방 지대치였습니다. 역시 최후방 지대치가 힘을 많이 받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대치에 대한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의 정도인데, 많은 논문에서 보면은 지대치에 가해지는 더블크라운에서 지대치에 가해지는 힘은 수직적이고 오히려 힘은 수직적인 힘은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향이 수직적이기 때문에 우리 서평적인 힘에 비해서 잘 견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이런 지대치 내관에서 지대치의 힘이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장기적인 팔로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 병원에 있는 수련의 선생님을 넘어서 우리 임상과 선생님들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저에게 뭐 충고 주실 말씀이 있으면 메일로 충분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